첫 번째는 SNS입니다. 네. SNS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네.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메모장을 깔게 됐어요. 메모장이 얼마나 하냐면 우리나라만 합니다. 네. 엄청 커요. 네. 거기다가 제가 지나가다 낙서를 합니다. 아, 저는요 오늘 여기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낙서를 주죠. 저만 쓰나요? 모두가 다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일기 형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나는 활동을 합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씁니다. 예, 그래서 이런 SNS 활동들이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폭이 됐죠. 네. 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와이프가 백을 하나 샀어요. 네. 아, 예쁜 백입니다. 네. 여기다 딱 걸고 사진을 찍었어요. 네. 나 오늘 백 샀지? 그래서 그 사진을 그 거대한 낙서장에 딱 붙입니다. 와.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하고 네. 구경을 하게 되고요. 네. 친한 사람들은 야, 너 얼마짜리야? 어디서 샀어?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그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자랑할 게 그렇게 없니?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는 걸 싫어합니다. 자, 사진을 똑같이 찍어요. 이제 여기다 팔에 걸고 백을 이렇게 걸은 다음에 사진을 찍죠. 근데 여기 약간 상처가 났어요. 포스팅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어, 내 손에 상처. 제목은 그렇지만 여기에는 백이 걸려 있어요? 여기 당연히 걸려있죠. 네. 그러면서 내 손의 상처라고 제목은 써놨지만 실제적으로는 백을 자랑을 하죠. 네. 그걸 보는 여자들 백의 백은 아 얘가 백 자랑하는구나 알아요. 하지만 많은 남자들은 아 진짜 손이 다쳤나 보다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SNS 활동들이 사실은 거대한 낙서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 상에 있는 것이겠죠. 네.